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 농산물 창고인데요. 오늘 박스 하차로 가는 중입니다.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도착했죠?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. 윙바디가 한 대 대기하고 있네요. 한쪽 날개마저 펴면 날아갈 것 같은 윙바디예요. 윙바디는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. 이곳은 평상시 때는 종이 박스를 하차하는 곳인데요. 오늘은 플라스틱 박스네요.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 땅이 많이 물러갔고 지게차 작업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짐은 몇 개 안 돼요. 일곱 발레트니까 네 번만 하차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짐이 은근히 또 잘 넘어가는 짐이에요. 발레트 위에 플라스틱이 얹어져 있으니까 미끌미끌한 거죠. 그래서 지금 평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땅이 약간 기울었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만 덜컹하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. 누가 이제 기울은 땅 지나갈 때는 누군가 잡아주는 게 좋겠죠. 여기는 평지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. 이곳은 지게차 빠짐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지금 팔레트하고 이 박스 사이에 그 랩이 같이 감겨져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미끄러짐이 덜할 거예요 아마도요. 근데 대부분 그냥 요거 위에 벌어지는 것만 막아주려고 위쪽만 이 랩을 한 번씩 감아주죠. 요거 대부분 이제 상차할 때는 창고나 이런 데서 좀 평평한 땅에서 상차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하차는 어느 땅에서 어떻게 하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랩하고 박스를 같이 한 번만 감아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처에 다른 농산물 창고에 요 박스 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래서 꼭 사람이 잡아줘요. 사람이 안 잡아주면 거기는 뭐 그냥 사르르 넘어가 버립니다. 저게 넘어간다 그래갖고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. 사람이 다시 살려면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 이런 흙바닥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다시 살려는 수고 또는 이게 넘어갈 때 근처에 뭐 다른 차가 있다거나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방지하려면 이 바닥에 랩은 한 번씩 줍고 혹시 감아주는 거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. 어쨌든 간에 이 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견고하게 잘 꾸려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게 그런 식으로 비탈진 땅이나 이렇게 경사진 땅에서는 살짝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항상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.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? 한강변에 그 농사 짓는 곳 있어요. 하천부지에서요. 그곳에서 이거 하차하다가 한 파레트 넘어가 봤는데 그때 이제 넘어가고 나면 이제 그 원인 파악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때 보니까 거기 땅이 엄청 울퉁불퉁했어요. 이게 많이 흔들리는 거죠.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사르르 넘어가 버리는데 그건 뭐 손 쓸 새도 없고 잡을 사이도 없고 다만 이제 그곳이 그게 넘어간 자리가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뭐 쌓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녹록길에서 작업을 하다가 쏟아 놓으면 그걸 다시 또 쌓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몇 년 후에 근처 농산물 창고가 있는데 그곳은 이제 하차하기 조금 안 좋은 곳이었어요. 포장은 된 도로였는데 뒤쪽이 이제 높은 경사진 땅에서 이걸 하차를 해갖고 후진을 해서 다시 이제 자회전을 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회전 틀 때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짐이 기우는 거죠.
그 상태에서 설마 설마 했는데 그냥 살짝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농장에 계신 분들을 투입해서 이 짐을 잡아줬죠. 순식간에 넘어가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. 분명히 나는 이 짐을 엄청 많이 하차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이게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충분히 있죠. 저도 이거 뭐 수십 번 내렸다 그래도 뭐 넘어가 버린 건 딱 두 번이에요. 그만큼 이제 이게 잘 꾸려진 짐이긴 한데 조금 조심하면 이제 좀 넘어가는 확률이 적어지겠죠.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안 넘어갔다. 그거는 이제 이게 환경이 좋은 거죠. 환경. 이 땅이 좋아갖고선 넘어갈 수 없는 환경. 진짜로 급하게 회전하지만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. 평지에서는. 그리고 이제 평지가 아니고 땅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지형이 안 좋은 곳에서 하차를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넘어갔다. 그거는 이제 운이 좋은 거죠. 물론 이거 앞뒤로는 잘 안 넘어가요. 이게요. 주로 넘어가는 게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. 그 이제 왜냐면 지게차는 좌우 수평을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. 좌우로 기울었을 때는 그거는 누군가가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. 이 팔레트드 플라스틱, 저 박스드 플라스틱 그러면 뭡니까? 마찰력이 없어요. 미끌미끌해요. 그거는 이제 위에가 또 높다 보니까 안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.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안 넘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안 넘어갔다 그래도 조심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. 저도 이제 항상 이런 평지에서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. 이 짐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거죠. 아 물론 이 짐이 넘어간다 그래갖고선 쉽사리 깨지는 물건은 아니에요. 주로 이제 흙바닥에서 넘어지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넘어지더라도 요게 이제 한 줄, 두 줄, 세 줄 이런 식으로 줄이 돼 있잖아요. 요거 통째로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있고 까먹지도 않아요. 금방 세워지는 거거든요. 그 대신 이제 좀 찝찝하단 얘기죠. 하나라도 뭐 넘어지면은 찝찝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박스만 많이 싣고 다니시는 그 화물차 사장님은 이게 좀 넘어갈 만한 곳에서는 미리 잡아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짐을 많이 실어보신 분이라는 얘기죠. 이 하차하면서 어디서 이게 넘어갈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요. 항상 요 짐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쉬운 짐인데 넘어가면 이제 찝찝하고 쪽팔려지거든요. 지금 이제 요 하차한 빈 박스에다가 물건을 가득 채워갖고 상차를 했는데 그 상차할 때는 제가 못 갔어요.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갈 수가 없어갖고 다른 사무실 지게차가 들어가서 상차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 상차하는 영상은 없습니다. 이 상차하는 영상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녹화를 못한 거죠. 혹시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뭐 녹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이 빈 박스가 뭐 550개인가 그렇다니까 그거 이제 팔레트 채워서 짐 채워서 올려놓으면 이제 팔레트 수가 늘어나겠죠. 현재는 7팔레트였지만 뭐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. 한 대 실렸는지 두 대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곳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. 상차까지. 제가 이제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.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또 안전운전 하시고 무슨 업종이 되시든 간에 그쪽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녹록길 새로 포장해갖고 아주 달리는데 쾌적해요.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
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더운 여름 건강 꼭 챙기시고요. 감사합니다.